재밌으셨어요? 이렇게 저희가 매주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사실 정답은
가격을 정해놨는데요. 지금 가격이 이미 경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작품들을 내가 원작을 100만 원 이하에 구매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원작이 주는 에너지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원작 하나라도 집에 가져오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정말 원작을 소장하실 수 있는 기회는 이번 같은 주에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12월에 정말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나눔을 드리는 기회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29일까지 풍성한 행사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구조화가이신 섭창우 회장님을 잠깐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작가님은 예전이나 지금 화풍이 전혀 흔들림이 없으세요. 완전히 뭐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참 좋습니다. 너무 딱 보면 벌써 아 작가님이 딱 떠오를 정도로 예, 화풍이 부서진 것 같아요. 완전히 그 작품 세계에 대해서 좀 잠깐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이 자전거를 많이 그렸는데 자전거가 네. 이게 멈추면 쓰러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해발을 열심히 밟으면 앞으로 나아가고 이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자기 노력에 따라서 네. 이게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들도 인생의 페달을 열심히 밟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네. 앞으로 성취감도 있고 성공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실패라고 이제 좌절하고 되는 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많이 버리고 있죠. 그런 어려움을 딛고 붓 하나로 어떤 아트계 큰 거물이 되신 그 큰 사례이시잖아요, 작가님이. 사실 그 인고의 세월과 그리고 그 장애를 딛고 그 커다란 거목이 되신 거죠, 사실은. 자전거 작품 이거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예. 요 작품 뭘냐는 건지 위에서 봤을 때 자전거 경기를 예. 위에서 봤을 때. 아 그러네요.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말씀이 맞습니다. 아, 참. 그, 대작을 제가 하는 걸 보셨거든요. 봤거든요. 요즘도 대작 작업을 많이 하시나요? 그게 이제 그 행사 같은데, 퍼포먼스 할 때는 이제 그런 네. 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 이제는 외국에서도 많이 인정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주로 어느 나라의 작품이 전시가 되고 있었나요? 지금 이제 전시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죠. 아, 예, 예. 코로나 때문에요. 건강은 어떠세요? 예, 좋습니다. 아, 예. 하여튼, 좀, 오래 활동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좋은 작품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저희가 감사합니다. 거기 대해서 환호하고 예. 답례하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작가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가보겠습니다. 예. 예.
삼촌 블루스의 정서영 씨입니다.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김광석 씨는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예요. 두 분이서 아주 잘 절친입니다. 아시죠 누군지? 함순호 씨, 기타의 신. 진짜 잘 치고 노래 잘 부르는 정성 씨예요. 실천 블루스에.